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무기한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이 올해 들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인 데 따른 보복성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우리와 비슷한 방역 조치를 내놓은 국가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내놔서 우리도 전혀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이 기업 활동은 할 수 있게끔 일반 관광객에게만 비자를 중단했던 걸 생각한다면 중국의 조치와 우리의 대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겠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국이 공무와 기업 활동 등의 일부 예외를 두고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방역조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진 장관이 중국발 입국자 확진 비율이 높아 시기상조라고 답하자 하루 만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유감을 전달했다며 상응 조치로 이달 말까지인 비자 발급 중단 기간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일본에도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